나는 스파이, 요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쪽에 보이는 저 집. 저 집은 지금 불법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용의자 나도가 살고 있는 집이다. 난 지금 잠복근무 중. 그 남자의 행적에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여기 잠입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짜잔. 잠입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포장마차까지 다 세팅을 해뒀지? 우리 요원들은 못하는 일이 없다니까. 아무튼 저 녀석이 집 앞에 이렇게 떡하니 포장마차를 했지만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요원인 줄 알까? 요? 알면 어쩔 수 없지만 절대 모른다고 본다. 아무튼 이놈의 동료는 맨날 어디 잡혀가거나 늦게 오거나 어디 간 거야 또? 여기쯤인가? 떡볶이 냄새. 찾았다. 야. 숲. 왔어, 형씨. 우리 오랜만에 가게 영업을 하게 되었구나. 오늘도 장사를 열심히 해볼까? 야, 날 쳐다봐. 왜? 너 요원이라면 이 정도 외웠겠지? 우리 가게 요리 순서를 외워봐라. 뒤돌아, 뒤돌아, 뒤돌아. 왼쪽부터. 떡볶이. 아이씨, 순대야, 이씨. 여기 이 왼쪽이 아니야? 난늘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그리고 심지어 그래도 틀렸어. 어묵이다, 거기는. 아, 그렇군. 이 자식. 아하. 야, 옷갈 입어! 뭐하는 거야? 근데 잠깐, 공룡. 어? 그 자네 잠깐 뒤돌아보겠나? 무슨 일이지? 내가 좀 충격적인 스킬이 안에는 뭐야? 왜 그런 거지? 자네 왜 상의가 없어? 상의가 없다니. 상의 잘 입었구만, 앞에. 야, 저기 타겟이 우리를 보고. 검붉은 머리에 눈에 난 흉터. 우리가 찾던 용의자인 라더다케다가 엄청 와, 강아지 없어 보여. 더럽다. 와, 가게가 더럽다. 슥슥슥슥. 사람 한명 맛있겠다. 담궜겠다. 떡볶이 맛있겠다. 갔어. 아니, 그렇게 영입을 하면 오겠냐? 영입이라니, 영업이야. 아니, 왜 집밖에 안 나오는 거야, 저? 방구석 집돌이. 야, 뭐야, 배달 시키지도 않았는데 배달 가면 어떡해? 고기 냄새를 살살 흘리면. 와, 이집 어묵이 그 TV인가 유튜브에도 나왔대. 헐, 어디 유튜브? 몰라, 그 공룡인가? 그래? 와. 야, 연결 그렇게 못하면 어떡해? 띠는 이거 완전 내려놔.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고래 분식입니다. 하하. 하하, 고래. 어떤 거 드릴까, 고래? 아, 배고파. 저희 지금 튀김도 새로 튀겼고요. 떡튀순 뭐좀 아시네. 야, 내가 서빙할게. 일단 그 숟가락 젓가락 드려. 오케이. 어우, 저희가 그랬습니다. 또 떡튀순 잘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자, 떡튀순입니다. 순서대로 드렸어. 어때? 아우, 센스 있어. 국물은 서비스예요. 한 잔씩 드려. 그건 어느 정도 드시고 나서 해야지 얘기는. 아, 그래? 아이씨, 포장마차 영업을 안 해봐. 아, 왜냐면 처음부터 하면 어묵 국물 엄청 마신다고 한다는. 오, 어유, 되게 맛깔나게 드신다. 아니, 근데 옷을 네가 힙하게 입으셨는데 이런 사람이 포장마차에 오더니. 역시 우리 가게 좀 매력이 있나 봐. 다행이다. 맛있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오호! 뭐야? 내 돈. 오케이, 감사합니다. 떡볶이 하나 더요. 아, 아니, 여기 내 있습니다. 돈. 야, 그거 아까 푼거 아니야? 다시 담궜어, 내가. 야, 씨. 아이고. 소문 좀 많이 내주셔잉. 여기 주변 집 사람들도 다 나와가지고 뛰쳐나와서 먹게.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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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씨. 와씨? 욕할 맛? 손님, 네네. 일회용품은 그 옆에 버리고 가시면 됩니다. 써! 뭐야? 팁까지? 아우, 맛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야야야. 팁이다. 어이구, 어서 오세요, 손님. 앉으세요, 아유, 편하신데. 맛있는 냄새 이렇게 많이 나네요. 아유, 포장마차 자주 오세요, 손님. 아유, 진짜 맛있겠다. 그쵸. 어떤 거 드릴까? 저 어묵이랑 예. 떡볶이랑 그렇게 주세요, 일단. 일단 튀김도 어묵을. 주세요, 튀김. 아, 좋아요. 어묵 떡볶이 튀김. 내 튀김 준비할게. 튀김 몇개 그래. 드려요? 하나만 주세요, 일단. 에이, 몰라, 2개. 서비스입니다. 아, 근데 제가 새우 알러지가 있어서 죄송해요. 아, 새우도 못 먹어 내가. 너 일로 와봐. 너 여기서. 야, 너 자꾸 장사 그따위로 할래? 아니, 인심을 얻어야 되는 게 야, 아니었나, 우리? 네가 자꾸 그따위로 하니까 남는 게 없잖아. 우리
여기 잡입한 게 아니었어. 이렇게 장사에 진심인 거야. 조심하라고. 그래도 장사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장사. 알겠어. 알겠어. 조심해. 아이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나를 못 알아보네. 누구세요? 포장마차기의 전설 뭐 이런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연예인인가? 어 뭐야? 어, 어? 누구세요? 니네 상사라고. 니네 상사 이 자식. 아 맞다. 아 맞다. 우리가 맞다, 상사가 맞다. 있었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오셨습니까? 진짜 맛있긴 아니, 하다 여기. 아니 선배님 아니야? 선배님 너무 변장이 완벽하셔갖고 못 그러니까. 알아봤습니다 저희. 깜짝 놀랐네. 아유, 그래 그래. 아유 자 일단 이걸로 받고. 어 뭐야? 뭔데요 이게? 녀석 이름을 난... 몰라서 장들의 공룡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 집은 항상에서 내부 조사 올다. 눈에는 흉터가 있고 빨간머리 하고 있다. 이걸... 집에 뭔가 비밀이 있다. 빌박을 정착폭탄 숨겨놓아라. 절대 집을 들켜서는 안 된다. 밑에는 안 보여. 분식을 좋아한다. 야 근데 이거는 뭐 우리도 대충 알 수 있는 내용이지. 더 말하는데? 대충 뭐 우리 요원들이 조사했을 때 그런 거는 맞아. 범죄에 연루되고 있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해. 어. 너무 막 어? 함부로 쳐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알겠지? 그리고 안에서 뭔가 발견했으면 꼭 나한테 연락해주고. 근데 일단은 떡볶이 한 3인분만 포장해줄래? 이거 너무 맛있다. 예. 아, 네. 돈 여기 있어. 어. 아싸. 진짜 맛있다. 너네 그냥 그만하고 장사해도 될 것 같네. 예. 갈게. 조심히 가세요 버스. 네. 어휴 손님 오셨네. 어서오세요. 아 아까 어떤 분이 드시고 가셨거든요. 떡티순 세트가 좋은데. 에이. 일단 드릴까요? 근데 어디서 반말 찍찍이야 이 자식이? 라고 할 뻔. 아, 아, 어, 야, 아 이거 야 여기가 그런 공간입니다. 요즘 그 유행하는 거 있잖아. 그 변검. 아니 욕. 아 그런 유행 그런 유행이 아니야? 욕 욕. 욕이 뭔데? 야이씨 그런 거 있잖아. 왜 욕쟁이 아,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 어. 어 그럼 시원하게 한번 발사 부탁드릴게요. 그래 그래 그래. 야 가진 거 다 내놓고 꺼져. 돈 또 내놔. 이거 아니야? 어. 어디서 씨 컨셉 재밌으셨죠? 어때요? 이거 물총이야 물총. 오 소리 이거 그거 한 거야. 어. 소리도 리얼하죠? 어. 떡티순 세트 드릴게요. 떡 티 야 진짜 티 순 어 이게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주문해야 되는 세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에 이제 좀 어 입이 텁텁하다 싶을 때 어묵 한 사발이 꼴깍꼴깍 이렇게. 괜찮네 이거 그쵸? 오 서비스로 바라바라바라바라바람. 야 서비스 드려. 튀김부터 포장해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6인분씩이지? 내가 떡볶이 할게. 두두두 대가족이신가? 아니면은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하시나? 손대랑 튀김 6인분 드렸습니다. 아 어묵 나왔습니다. 어묵 떡볶이 나왔습니다. 아 오, 대가족이네 진짜. 어우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손님 우리 저희 종종 여기서 영업하니깐요. 놀러오세요. 네 조심히 가시고요. 야 큰 손인 줄 아셨으면 야 그냥 어, 뺨도 한 대 맞을 걸 그랬대. 아니 장사에 너무 진심인 거 아니냐고. 어. 야 말본 너 오늘 다 벌었다. 돈 너무 많이 벌었어. 자 이거 팁이다. 오 사장님 어때? 월급 감사합니다. 잠시만 나 재료 좀 사올게. 좀 재료가 부족해진 것 같아요. 응. 일단 하고 있어봐. 오케이 오케이. 재료 넘치는데 어디 갔지? 뒤적뒤적 여기 소금이 있었던 것 같아. 너는 비상이 일어나면 스파이복으로 갈아입어야지 왜 포장마차 알바복으로 입는 건데. 나의 진정한 자. 아 근데 밤이 됐는데 이 정도면 녀석이 우리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았을까? 갑자기 생겨난 포장마차에 대해서. 아니 슬슬 이제 정리해야지.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런 거야? 밤에는 여기 정리하고 잠이 가자. 그래? 어. 그래? 야 안돼 너 지금 머릿속에 아 포장마차는 밤이 피크인데 이걸 밤에 정리하고 가네. 아니 우리 근데 술도 이렇게 많이 사왔는데 밤에 영업을 안해? 아이 안돼 오늘은 오늘 일단 좀 가서 조사 좀 해야 돼. 어 잠시만 선풍기 냄새에 날아가라. 후 어 저기 여성분이 또 오는데? 누구? 오는데? 어 뭐야? 어, 들어왔다. 아니 여성분 뭐야? 여기 계속 있는데? 저 멀리? 우리 스파이의 관찰력 여기 보이잖아. 어디? 우리가 잠깐 숨어볼까? 야 너 귀신 보이나 봐.
아 저기 있잖아. 저기 여기 저 끝에 저 구석에. 어 진짜네. 제 저기 선글라스 끼고. 아니 근데 뭔가 우리 때문에 좀 눈치 보는 것 같은데. 그래, 혹시 그래. 라더의 전 여친 그런 거 아닐까? 에이씨, 야 일단 그러면 우리가 숨어 있자. 어, 잠깐 숨어 있자. 아 배 아파. 화장실 가야겠다. 어 나도. 사랑의 짝대기? 야 와 빨리. 뭐야? 김치 공룡. 아 잠시만. 나? 어 날 봐 여기 봐 김치. 지금 찰칵. 아 왜 이렇게 답답해. 빨리 와봐. 어. 뭐야? 어? 어서 들어간다. 오고. 야 뭐야? 무슨 관계지? 라더 청년사랑? 뭐지? 어떻게 한 번도 집 밖에 나오지 않았던 애가 집에 누굴 초대한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모르겠어. 근데 저 사람 아까 우리한테 분식 맛있다고 한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야 가게 홍보해줘서 고마웠는데 쟤 뭐냐? 일단 다시 대기해볼까? 그래. 야 저 여자가 어? 우리 가게에 분식 맛있다고 데려올 수도 있잖아. 오 그러네. 그치? 걔도 분식 엄청 좋아한댔잖아 라더 그녀서가. 그러니까 어 뭐야 저건 뭐야. 야 뭐야 안 봤다 뒤로 가야지. 뭐지? 나의 도청장치가 뭐 그니까 빛을 말하고 있구만. 뭔가 아니 아까 분식을 먹은 이 사람들이 왜 다 그니까 분식 모임에다 분식을 사랑하는 애들인 거지. 아이씨 무슨 분식 모임회야. 야 분사모. 어 잠깐만 어 잠시만 어 안녕하세요. 어유 안녕하세요. 아유 왜요? 깜짝이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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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배고파요? 야야야 뭐 좀 드리자. 아니 이름 있는 네임드 NPC야. 이거는 밥을 줘야 돼. 어, 잠깐만. 어르신 어떤 거 드릴까? 일단 앉으세요. 예 추운데 뭐 드릴까? 아 저희 집 떡볶이가 맛있어요. 떡볶이 드세요. 튀김도 드리자. 튀김도 하나 드릴게요. 어르신 여기요 드시고. 네, 더 땡기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뭐 얼마든지. 맞아. 아유, 근데 어르신 생각나니까 이게 또 마음이 아프네. 어묵꼬치 드시고 어묵꼬치 드시고 왜? 먹는 소리가 남다르시네. 많이 시장하셨나 보다. 떡볶이 더 드세요? 아유, 두 개? 세 개? 어? 왜? 야, 우리가 그지 되겠어, 우리가. 아, 어? 우리가 나한테 생겼던 거니. 근데 추운 어르신. 어르신한테 5인분, 6인분씩 주면 어떻게 씨. 돈이 없다고. 괜찮아요? 이거 들고 아이고 이거 들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친구랑 같이 그 거지 친구들도 데리고 오세요. 그래 거지가 된 공룡아. 어? 왜? 네가 번 돈 다 줘봐 나한테. 왜? 얼마 돈의 분배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공룡이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어서야. 너가 크게 한턱 쐈다고 하자 어르신한테. 그래? 응. 손도 대지 말고 꺼져. 침대에서 잘 자격이 어딨어. 이번 임무 혼자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그 바닥에서 자라고 잘 거면. 오케이. 아 그나저나 이거 참 내가 봤을 때 분식에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진짜 그냥 분식을 좋아할 리가 없어. 뭔가 있어. 혹시 떡볶이 소금 대신 그런 걸 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떡볶이 소금이 아니라 그 순대 소금. 나 그거 어디서 봤어. 나도. 야 이거 가져. 아까 할아버지한테 잘했어. 하하 역시 이미지 챙기는 건 잠들이지. 난 퇴근하겠다 그럼 내일 봐. 집 근처에 잠깐 가보고 싶은데 이쪽은 부엌인가? 와 블라인드 다 쳐놔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뭐야 뒷문은 아예 그냥 막아놨네? 이 자식 파다. 어? 여긴 뭐야? 어, 뭔가 있어. 뭐야 저거? 뭔가 문양 같은 게. 지키면 곤란해. 어? 이거 뭐야? 옷 입고 오면 어떡해. 아이고 슥슥슥 가게 청소. 야 일로와. 무슨 일이지? 뭘 발견했나 자네? 거쳤냐? 아니 그 잠깐 선생 재워줘? 아니 무조건 들어와. 왔어. 엄청난 걸 발견했지. 뭐지? 이거 봐. 뭔데 이거? 야 걔네 뒷마당에 뭔가 파여있는 그런 흔적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파봤더니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태양 화살이란 게 있다. 얘네 뭐 사이비 종교 아니냐? 태양 화살? 어. 아야 별거 없는데. 그치.
그걸 나한테 실험을 하냐 이 사이코야. 아니 뭐 불타나 이런 거 있나 했지. 그럼 일단 다시 가보자. 어딜 다시 가? 아 맞다, 오늘 영업 끝내야지. 일단 내가 정리하고 할 테니까 내일 봐. 응 오케이. 고생했네. 응. 맛있다. 근데 좀 싸가고. 갑자기 그 총알이 두 개지요. 다시 넣어놨다. 야 정리 다 했다, 내일 봐. 손에 들고 야 손에 든 거 보냐. 아 내일 보자고, 내일 보자고. 웃지 않게만 와. 아이 뭐야 얘 왜 안 왔어? 아침까지 안 오면 어떡해. 아이씨. 잠시만. 누워? 그 와중에 신호등은 지키냐? 심지어 지금 저기 주행신호가 파란 불이잖아. 주행신호 바꿨어. 야 빨리 와, 포장마차 오픈 늦었어. 준비도 못했잖아 너 때문에. 아이고 근데 아직도 손님 많았네. 쑥쑥쑥쑥쑥 쑥쑥쑥쑥쑥. 야 너 코피 난다, 코피 딱 구워. 어 잠시 여기다 닦으면 어떡할까? 여기다 닦아야지. 여기. 아이고 잠시. 저거 쓰는 물이구나. 공유야 근데 쟤를 어떻게 밖으로 나오게 하지? 어제 내가 가보니까 집을 그냥 아주 그냥 다 그냥 블라인드로 막아놨어. 아니 분식을 이렇게 좋은 냄새 난데 사러 안 온다고? 뭐 아주 독하네. 야 앞에 가가지고 진짜 저번 너 어제 한 것처럼 어? 향기 권법도 써야 되나? 일단 튀김이랑 분식으로 가자. 이게 그래. 진짜 빡세거든. 네가 가서 해봐. 넘어가지 말고 돌아가. 어 두 개 하나 먹어. 떡볶이. 어 안녕. 우동 안 팔아요? 우동 팝니다. 우동 팔아요. 아 그 우동 팔 내일부터 팔아요. 어떡하지? 우동을 메뉴에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서 구해와? 그거 어떻게 만들지? 아 여기 그거 있다. 여기 반죽할 수 있어 여기. 여기 밀 있어 밀. 아 진짜? 어 한번 해볼까? 잠시만. 그러네 여기 그릇도 있네. 어묵 국물 따면 되네. 야야야 줘봐. 해볼게. 물도 떠올게. 아 코푼 건데 잠시만 새물 좀. 여기 위에다 해볼게. 물 밀 그릇 뭐야? 오! 일반 우동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왜? 일반 우동도 우동이지? 더 개쩌는 우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일단 어필해보자. 일반 우동도 충분히 매력 있는데? 아 그래? 근데 잠깐만 혹시 뭐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물 좀 떠놓고 다시. 야 어묵을 같이 넣을까? 어묵 우동! 좋다! 어묵 우동 괜찮지? 근데 튀김을 넣어서 튀김 우동이 낫지 않아 그럼? 아 튀김 우동 갈까? 어 그래 해볼게. 자 간다. 튀김 띵띵띵. 오 됐다 들어갔어. 오 됐다. 오 튀김 우동 좋다. 튀김 우동. 야 어묵 우동도 만들자. 어묵 우동 만들고 있어봐. 나 전단지 좀 뿌리고 올게. 어 갑자기 들어왔다고 해. 알았지? 아 어묵 우동. 와 저 집에 어묵 우동 새로 생겼네. 아니 뭐야 다른 우동도 있는데? 와 개맛있겠다. 와 미쳤다. 둘이 먹다 둘 다 죽어도 모를 맛. 어묵 우동? 배 아프다 그러고 집에 들어갔다. 아 배 아파. 어묵우동, 튀김우동, 일반우동. 그러면 튀김우동 하나 주세요. 아 튀김우동 드릴까요? 예. 네. 여기요. 예. 방금 끓였습니다. 먹었다. 맛있다. 아니 근데 이거 다른 분식은 별로 관심 없으셔잉? 좋아하는데 지금은 딱히. 아 왜 왜? 나중에 먹을게요. 아 진짜요? 예. 이게 뭐지? 이거 하나는 싸가 여기. 아 감사합니다. 와요. 내 집 가야겠다. 잠깐만. 왜요? 어? 여기 밑에 뭐 흘린 거 같은데? 아 아니네. 삼촌애로 집 가야지. 아니네 이거는 우리가 치울게. 조심히 가이. 예. 예 조심히 가. 가볼게요. 예 또 봐요. 예. 잠깐 휴점. 브레이크 타임. 야 뭐 찾았어? 일단은 사진을 찍었고 방 안에 있는 사진을. 그리고 무슨 레시피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봐볼래? 그래. 이거 뭐야? 겨울 요리 레시피? 겨울이 됐으니 뜨끈한 국물 요리를 먹을 때가 됐다.
새우튀김을 올려서 먹을까? 김치도 있으면 맛있겠다. 얘 맞춤법 왜 이래? 어묵이 토핑을 올라가면 맛있지. 살짝 매워서 얼큰해도 맛있죠.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 우동을 좋아하는 건 맞잖아. 그치? 아 약간 아~ 진정한 우동을 맛보여주면 감동해서 시간을 더 볼 수 있는 게 그러네. 아닐까? 그러네. 약간 얼티메이트 궁극의 우동을 만들어야 되네. 보면은 새우튀김, 김치, 어묵 이거네. 근데 김치 없는데 우리? 어디서 사? 그리고 사진 봐봐. 사진 내가 준 거. 사진. 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제 거기 옆에 돌아다니면서 본 건데 내가 어제 찾은 아이템이 태양 화살이잖아. 뭔가 이거랑 형상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태양이? 이걸 초침 같은 게 아닐까? 시간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시계 같아. 중앙에 놓고 저거를. 그러니까 뭔가 수상하다. 그치? 오늘은 내가 잠이 펴볼 테니까 네가 우동 대접을 해. 우리가 김치를 구해와야 돼. 어디서? 김치를 어디서 구해오지? 김치. 아! 보스한테 구해오다 그럴까? 아 그럼 되겠다. 응. 띠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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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로로로로로로 보스? 보스 가냐? 보스인데 그래도 아 뒤에 있어. 뒤에 보스. 어, 보스! 보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앉으세요. 아유 맛있겠다. 보스. 떡볶이.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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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은 먹지 말고 김치 좀 사와. 그니까 이렇게 김치. 냅다 오면 어떻게 김치 사오라고 전화한 건데. 김치? 응 김치. 김치를 갑자기 어디서 사와. 아 김치 맛 같은데. 아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데 가면 되잖아. 알았어. 받아와. 빨리! 뭔 김치여 갑자기. 나머지 우리 다 있지. 미리 준비해놓자. 그렇다고. 야 어묵우동 일반 우동 우리가 먹자. 너 어묵우동 이거 한 사발이 해. 얘들아. 우리도 먹으면서 해야지. 오셨다. 어 보스. 일단 이거밖에 없다. 응? 마트에서 제일 신선한 게 그거밖에 없었어. 아 이게 뭐예요 보스? 야 어쩔 수 없어. 그거밖에 없었어. 야 이거 야 온 김에 나 어묵 하나만 주면 안 되냐? 아씨 니가 빼먹어 씨. 아, 고마워 손님. 갈게. 어제 오셨던 뭐. 6인분 포장 손님이네. 뭐가 필요하시달까? 응? 뭐래? 여기 뭐 아니죠? 뭐야? 몰라? 우리 뭐래? 자, 저 우동 좀 끓이고 있을게요. 어제 되게 새벽까지 하는 것 같길래 열심히 사는 것 뿐입니다. 다 넣었어. 왜 손님 뭐 드실래? 튀김 하나 서비스로 드려. 튀김 모둠? 야, 드셨죠? 동료와. 왜? 장난질 뿌리고 와. 궁극의 우동 완성. 헐, 기다려봐. 선생님 이름이요? 아이, 저희 그 신상 정보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그냥 말하면 되지. 윤, 빨리 가서 단단지 돌려. 김치 어묵 튀김 우동. 김치 어묵 튀김 우동. 눈 오는데? 오늘 같은 날 딱 먹기 좋은 김치 어묵 튀김 우동. 야 뭐야 선배. 눈 오네? 뭐 신메뉴 나왔다고 해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어묵 우동 좋아하시죠? 네. 그걸 뛰어넘은 어묵과 새우가 올라간 김치 어묵 튀김 매운 우동? 오 다 들어갔다요. 아주 특제 메뉴인데 손님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저 먹을래요. 천천히 드세요. 여기 국물도 떡볶이 먹어야 돼. 국물도 떡볶이도 많으니까요. 천천히 드셔보세요. 한 가닥 한 가닥 이거 음미하면서 먹어야겠다. 근데 여기 지붕 없어요? 눈 오는데. 제가 설치 좀 해드릴게. 이거 펴줄게. 예, 펴주세요. 네네, 맛있다. 기다리고 있어보세요. 펴줄게. 사장님, 뭐 네네네. 뭐 처음 창업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내가 말이야 그 아는 대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원래 좀 그 사가지가 없고 막 그런 애 있잖아.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디서 소리가 난 거지? 다시 해보자. 그 싸가지 없는 게 아니고 맨날 히스테리도 부리고 돈은 없군요. 돈은 꼭 다 자기가 지어야 되고 또 예. 막상 보면 일도 제대로 막 안 하고 그냥 말만 막 하면서 생세 부리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 에휴 쓰레기로 표현하기도 근데 그 뭐 착한 점이 있긴 한데 뭔데요? 그래도, 말해봐요. 뭐 지금 생각하기가 좀 안 나네. 1, 2, 3, 4, 5, 1, 7, 8, 5 1, 7, 8, 5가 어디야 씨. 여기구나. 근데 한 분 더 있지 않았나? 한 분 더? 누구? 아니 두 명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었나? 맞아. 근데 그분은 아마 그 장보러 그래? 갔어. 재료가 부족해갖고 왜냐면 김치 어묵도 갔는데 김치가 떨어져 버렸거든. 또 이번에 새로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반응 좋은 거 보니까 더 사야겠어. 여기 바로 옆일 텐데 마트가. 늦으시네.
아, 또동땡이 표현한 것보다 아까 말했잖아. 이해 안 하는 그 선배 있잖아. 게다가 그 선배가 또 약간 어? 게으르고 또 배탈이 자주다. 그래서 뭐 지금 화장실에 있을 거야. 아이고 먹는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구만. 어쨌든 동쟁이네. 어 동쟁이요 동쟁이 그냥 아주 개똥쟁이 완전 쌍똥쟁이. 똥쟁이의 예의 없고 쓰레기의 어. 인성도 성격, 더러운. 어 그 그런 거지. 오케이 저 잘 먹었어요. 어, 먹을게요. 왜 그래 잠시 여기 추운데 기다려봐. 어 여기 어묵 국물 좀 사줄게. 어묵 국물 좀. 아이고 재밌었는데. 아 잠시만 뭐야 어떡해 생각이야. 아, 아니 나 떡볶이 사줄게. 떡볶이 아, 좋아하나? 잘 먹을게요. 아이고 그거 들고 조심히 들어가서 집에서 더 먹게. 예 아, 어. 어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야 형 어 야 너 잘했어? 싸가지 없고 뭐 똥쟁이에 어? 아 그거 못 들었다는 컨셉 다시? 어 잘했어? 야 이번엔 스쳤지만 다음엔 네 머리를 아, 관통할 것이야. 멋진 여자. 야 대박이야. 어. 왜 뭔데? 저 녀석 지하에 카지노 불법 도박장을 숨겨놓고 있었어. 바로 달려가 내 도파민. 야 기다려 일로와 이씨 일로와. 아, 어. 봐봐 이 사진 봐봐. 내가 보여줘. 입구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 봐. 와 세상에 기깔 났는데? 미쳤지. 어. 그리고 거기서 이거 봐. 뭔데? 우리 예성이 맞았어. 이런 젠장! 오염된 약물이야. 아 이거 완전 특급 범죄자구만. 이건 용서할 수가 없어. 거기서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었어 지하에서. 하지만 어떡하지? 친해졌는데. 야 이씨 미쳤냐? 너도 같이 깜빡 갈래? 내가 약물 먹여줄게 입에다가. 친해졌어? 어. 야, 너 갔다 와. 뭘 해? 어? 가서 찍어? 가서 네가 같이 해. 한 게임 해. 뭐 미친 소리 아니야 이거. 아 그럼 내가 들어가 찍을게. 너는 잠복 수사하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다 참작해주지. 뭔 소리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김치 어묵 그거 매콤부도 만들어줘. 아니 그거 내가 가서 너 보고 약물을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도박을 하는 척 하라고 이 자식아. 아 맞네 어디서 이렇게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어 미쳤나. 아 그렇구나. 그 김치 어묵 운동 만들어서 내가 저기 갈게. 야 그다음에 야 우리 김치가 없어서 지금 못 만들어주는데. 야 김치 좀 더 사오라 그래 보스한테. 내가 마트 가서 그냥 사올게. 기다려봐. 어 빨리 야 손님들 다 들어가기 전에 빨리.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손님 거기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와서 한 사발이 하셔. 어 싸게 해드릴게. 그 분식집 가게 말투야? 아니 뭐 그런 게 어딨어. 어 왔어. 야 김치 나왔어. 뭘 훔쳐봐요. 우리는 여기가 장사하는 곳인데 네가 훔쳐보고 있지. 됐다. 내가 들고 갈게. 어 됐어. 아 벌써 밤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함께... 추워가지고. 어 그래 형씨 어 잘 내가 정리할게. 띵동 띵동. 어 형 어 어묵과 새우가 올라가 매운 우동. 자네를 위해서 하나 더 만들어 왔지. 아 들어가도 되겠나? 극적? 친해졌다며. 그 나만의 착각. 사실 배고파요. 그래 친구 들어가도 되겠나? 아니 그건 안 되는데. 야, 아, 야 그래? 빨리 와 우리 마감해야 돼. 어 청년 내일 또 와. 예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 야 공룡아. 예. 이제 우리 진짜들 보여줄 때다. 쟤네가 모두 지하에 있을 그 시기 바로 쳐들어가자. 잠입을 할까? 응 쟤네 어, 지금 손님 있잖아. 다 들어가면은 다 아마 지하로 가겠지? 그때 잠입하자고. 좋은 생각이야. 좋아 가자. 야야 들킨다 빨리 사진 찍어 사진. 다른 사람도 이미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그냥 가자. 그 남자 들어왔어? 6인분씩 포장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직 안 왔어. 그래 그 사람 들어가야 돼. 왜 왔어 온다 사진 찍어. 오케이 대충 찍었어. 들어가 볼까? 기다려봐 내가 비번을 아니까 너가 총 들고. 라이플이라서 저격용인데. 그럼 네가 사진 찍어 놨지. 총 놔줘. 오케이. 총 놔줘. 자. 어, 오케이. 간다. 야, 씨, 문 연 거야 네가? 어. 지하로 다 들어갔겠지? 쉬. 어디로 가? 기다려, 조용히. 지금 수화로 대화 중. 오케이. 슉슉슉슉슉슉슉. 아니, 어디로 가? 그쪽? 내가 먼저 갈게. 오케이. 사진.
사진 찍을 준비. 어, 여기야. 들어갈 수 있어? 비번이. 야, 잠깐만. 그 섬광탄인가 그거 하나 놔주면 안 되냐? 어, 그래. 잠시만. 아. 고마워. 동시에 던지는 거야, 문 열리면? 3, 2, FBI 오픈어! 아, 오픈어! 아, 내 눈! 아! 아! 어디야, 여기? 어, 앞이 안 보여. 없는데? 여기야, 여기야. 여기. FBI 오픈어! 야! 착! 자! 야! 자! 여기 열쇠가 있어! 마스터키! 있어, 거기? 없는데? 야, 얘 어딨어? 야! 주모자가 없어, 주모자가! 도망갔나봐, 빨리 나와! 내 숨겨진 길이 있는 게 아닐까? 일단! 으아! 어허... 아니! 찍어! 일단 사진 찍었어! 이 자식! 이런 일을 여기서 하고 있다니!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우린 경찰은 아니지만 어쨌든! 응. 경찰이 아니라고? 경찰이다! 경찰이다, 사실! 뭐야? 응. 아, 뭐 그래서? 너! 나쁜 짓 했잖아! 그러니까 널! 뭐 하려고 했지? 우리? 몰라. 그냥 너의 정체를 밝혀놨어! 후아! 그러면 게임 하나 하자. 무슨 게임? 그래! 아싸! 총 다시 줬어. 어? 재밌겠다. 빨리 설명해줘. 아우씨. 자, 여기 아, 카드 보이지? 여기 앉아야겠다. 어. 이거를 뽑아서 서로 숫자 맞추기 놀이를 할 거야. 숫자 카드는 맞추기? A12345678910 JQK가 있는데. 아, 너무 많아. 업다운 알지? 아,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업다운을 말해도 되고 자기 턴에 아니면 맞춰도 되고 약간. 뭔지 알지? 누가 오케이. 먼저 할래? 일단 내가 먼저 하지. 자, 그럼 내가 먼저 뽑을까? 네가 먼저 뽑을래? CCTV가 아니고 저기 발포 장치인가 봐. 아. 자, 뽑는 키는 5클릭이야? 어. 야, 내가 먼저 뽑을게. 뽑았어. 감사합니다. 자, 카드 확인 해볼까? 오케이. 얍. 오케이. 일단은 내가 여기 호스트이기 때문에 성공은 내가 한다.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오 업다운. 오 업다운? 어. 업. 오케이. 근데 JQK는 10 위로 보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A는 1이라고 보면 돼. A는 1. 그러니까 A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있나? JQK. 아니면 10까지만 있나? 10까지. 오케이. 8. 8? 업일까 다운일까? 업일까 다운일까? 이 자식! 업! 응. 오케이. 빨리 잘 좀 맞춰봐. 아,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내가 그대로 벗겨서 8 업다운! 업이다. 오케이. 쉽지 않네 이거 점점. 으흠. 자,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나 할게요. Q 업다운. 자, 업일까 다운일까? 업일까 다운일까?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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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업. 오 마이 갓! 너의 선택은 이번에 맞추는 것밖에 안 되는구만. 하잡. 어차피 이번에 맞추지 못하면 나의 승이다. 오케이, 간다. 10! 10? 어. 내 숫자의 정체는! 아니지? 10인 것 같던데? 여기 펼쳐봐, 카드. 구다! 아, 이 녀석! 아, 우리의 승리! 우리의 승리다! 너의 카드는 킹이야! 아, 누구세요 저 사람? 아이고, 자네 딱 걸렸구만. 오우, 야! 오, 보스! 오, 보스요! 보스도 있어? 이제 내가 처리해줄게. 지켜만 봐, 얘들아. 아니, 잠시만요. 왜 죽여요? 어? 죽이지 말고. 어? 어? 와! 아휴, 아무튼 큰일 날 뻔했잖아, 나 사장.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기었는데. 좀 하지. 아유. 쓰레기. 오 쉣. 쉣! 아, 뭐야? 뭐야, 이 아저씨는? 아저씨 와주셨구나. 아저씨 와주셨구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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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뭐야? 와, 뭔가 엄청나게 악몽을 꾼 것 같은데. 야, 정신 차려. 찰싹찰싹. 아니야 아저씨? 그 총은 어디서 난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아저씨 뭔 사람이에요? 어? 어?
그게 슈? 어제도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 아저씨 근데 총솜씨가 장난 아닌데. 야 나와 FBI 오픈어! 아니 근데 이거 말고 라더는 도망갔는데 어떡하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야 다행이다. 아니 어떻게 보스가 우리를! 어디까지 썩어 있었던 거야 이 조지? 어? 어 예 아저씨 어우 감사합니다 진짜. 어? 아 위에서 봤구나. 우리 보스가 웃으면서 여기 들어오는걸. 그래 야 생각해보니까 알아내면 자기한테 먼저 연락하라고 한 것도 소름이야. 그거 안에서 뭔가 발견했으면 꼭 나한테 연락해주고. 헐 정치 알아내면 자기가 그냥 먼저 처단하려고 우릴. 아니 그래서 계속 옆에서 있었던 거야. 왠지 다른 스파이 활동할 때는 한 번도 안 오고 이번에만 꼰대같이 오더니 막. 그니까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덕분에 살았어요. 진짜 대박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일단 이 자료 본부에 다 넘기자. 아유 머리가 어지럽네. 갑시다. 아저씨 나오세요. 여기 위험한 곳이니까. 야 너네 나와! 아저씨 먼저 올라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야 어떡하지? 추격할 거야? 아 근데 좀 다쳐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너희 결정에 맡길게. 그니까 야 추격하는 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일단 상부에 보고하자. 어때? 그래 그래 일단은. 그래도 우리한텐 포장마차가 남았잖아. 그 보스가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선배였어 그냥. 우린 이게 맞아. 어허 멋있다.